왜 여기 와 계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와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계속 아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 하나로 모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확실성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죽음 이외에 다른 것이 이유였다면 어쩌면 꼭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면 교회를 찾아오는 것보다 먼저 의사나 상담자를 찾아가는 게 더 낫겠죠. 부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위해서라면 사업가나 투자 전문가, financial advisor들을 찾아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정된 사회,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법을 만들고 또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찾아가야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인간답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는 이유라면 훌륭한 사상가나 철학자들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인들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들이닥치면 그런 것들은 그 의미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도 물질도 좋은 환경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안전한 사회나 윤리 도덕이라는 이런 삶도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라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높은 지위, 좋은 환경, 학문과 사상이 뛰어나는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산 사람, 그러나 죽음 앞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들이닥치는 문제이죠. 건강을 위해서 의사나 상담자를 찾았던 사람도 물질과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 전문가나 투자 전문가들 찾았던 사람도 사회법조인이나 정치가를 찾아 사회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도 결국 죽음 앞에 이를 때에 이 모든 것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와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사람 아담, 그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첫 사람 아담 이후에 우리들이 인간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즉 죄와 사망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죄 아래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결국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접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죽음 너머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산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흩어져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복음은 또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이, 고린도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그 교인들 중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실망이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람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다시 전하는 심정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증하게 된 것이죠. 만일 정말 부활이 없다면,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적어 내려간 것이 12절부터 19절에 돼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왜?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으셨어.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다 헛된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건 헛된 짓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한다는 것, 그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사도나 제자들이 다 거짓 증인을 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값이 치러진 것 같지만 아직 죄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지금 죽음 너머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참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희생과 고난을 치르고 박해를 받아도 인참고 견뎌내며 끝내는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순교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전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 그런데 20절로 넘어가면서 but,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 한 단어가 얼마나 파워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단어죠. 마치 모든 것이 헛되고 죽은 것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이 진행되다가 이제는 생명의 전주곡과 같은 단어입니다. But,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그 앞에 얘기한 모든 것, 그것을 다 뒤집어 엎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15장 1절부터 쭉 증거해왔던 이것은 산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예,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모든 사도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얘기는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것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것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참 진리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먼저 살리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라 죽음 너머에 소망과 생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퀘스천을 달게 되죠. 자, 23절 보십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에 첫 열매다.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아마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고 부활의 원형,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먼저이고 그것이 원형이라는 것이죠.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셨어.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요파에 있었던 여제자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다시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집회를 하는데 집회 중에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다른 케이스예요. 지금 성경에 다른 죽다가 살아났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케이스는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임시적이었고 일시적이었어요. 그 사람들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것이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예요. 부활의 원형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죽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죽으셨다 사흘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부활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부활의 차례가 있다는 게 순서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고 다시 오실 때에 누가 그 다음에 부활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주님 계신 곳에 가고 그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그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육체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우리 예수를 믿어서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우리 육체가 부활체로 변화, 즉 시간과 공간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하나가 또 있죠.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아, 부활이 또 있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 부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부활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악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 부활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이 복음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로 의로운 자들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 그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이란 이게 어디 있냐,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데 한번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그런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에 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의 죽음이 주어지는데 심판과 함께 영원한 죽음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던져져서 불타고 이게 재가 돼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계속 그 불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심판과 고통이 그 죽음이 결과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에 산 증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 너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참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빛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죽음 너머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것부터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이라는 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워드 휴즈, 우리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께서 이제 우주공학을 하셨는데 휴즈 컴퍼니에서도 일하셨다 그랬죠. 예. 이 하워드 휴즈는 자기 인생의 꿈을 다 이룬 사람 같았죠.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영화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최고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또 골프를 이렇게 잘 쳤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건 다 성취한 사람 같은데 그에게 죽음과 질병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음식을 적게 소식 또 그러면서 약물은 과다 많은 약물을 먹으면서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약을 못 사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반대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부자 중에 멋진 부자가 됐을 거예요. 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쌓아온 것, 이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 일시적인 것인데, 그러나 죽음 너머의 삶을 볼 때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부활의 산 증인되어 살겠노라. 한 사람이라도 더 며칠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 살겠다고. 자, 오늘날에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물질이 있다 없어지면 말할 수 없이 그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약해지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건 잠시 있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증인되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곧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고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 또한 죽음에서부터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한란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데 참으로 우리 역사 속에 위대한 여성 지도자였죠. 교육지가였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그는 젊어서부터 전도의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이화 전도대를 결성을 하면서 총장으로 있으면서 여름방학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농촌 계몽과 복음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은퇴하시면서 남은 삶을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주제를 내걸고 전국을 순회하며 전도 부흥사로 사셨다 그래요. 그가 71세를 마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교육자였기 때문에 사회장으로 이화 여자대학에서 대강당에서 장례식이, 그런데 그 장례식은 본인이 살아생전에 남기셨던 늘 하셨던 말씀 그 유언대로 치러졌습니다. 평소의 유언이 뭐냐 하면 장례식 대신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나를 환송해 주는 환송 예배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환송 예배에 적합하게 모든 승리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바란다. 바로 그 여인, 그 유언에 따라서 김알람 박사님의 장례식은 이화여자대학 대강당에서 웅장한 환송 음악회로 장례식을 대신했습니다. 그분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죽음 너머의 영광을 확신하며 바라보았어요.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약속을 붙잡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보낸 것보다는 승리의 개가를 불러다오,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나를 환송해달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부활 신앙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사탄 마귀는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껐덕하면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믿음이 흔들리는 이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세상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적 삶, 미셔널 철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